자, 서버 연결 하루 쟁이라네요. 오늘 러브크래프트 이어서 갑니다. 뭘 이어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러브크래프트를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당연히 이 녀석이죠. 편집. 제가 5% 한번 해봤거든요? 멋있어요. 꼬리를 약간 수정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어, 더 건들지 마. 위너 만들자. 인생 컨텐츠이기 때문에. 인생 컨텐츠적인 약간 미묘한가? 등을 좀 붙여주자. 등을 부드럽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등이 약간 있어 줘야지 얘네가 약간 부드럽거든요. 이걸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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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등이 좀 있어 줘야지. 이렇게 좀 등이 너무 큰가? 이거를 요걸로 약간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바꿔주고 싶은데? 등을 뭐 예쁘게 할 만한 게 있나? 등 근육을. 너무 부자연스러운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 잔잔하게 갑니다. 뭐, 언제나 이거 할때 잔잔했던 것 같은데? 그, 잔잔해요. 이거는 스팀 무료 게임으로 로봇들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싸울 수가 있어요. 아, 맞다. 이거 한 번쯤 중간 단계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로봇을 마인크래프트 같죠? 이런 식으로 꺼내서 다리로 움직이죠?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우리 왕발톱 같은 거 이렇게 근접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서 싸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벌써부터 이 허접한 부분을 보여준 것 같지만. 메카의 공룡 꼬리를 달아놓은 듯. 아. 일본 닉네임이신 분이라면 아시지 않습니까? 메탈 그레이몬입니다. 메탈 그레이몬. 우리 메탈 그레이몬 파리를 또 해서 그레이몬 빨로 조회수를 땡겼다는 의도가 있진 않아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약간 움찔했는데 방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얀색으로 하래. 어디 요렇게
됐다. 이 정도면 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계속 올립니다. 메타그램은 나 얼굴 좀 참고하자. 이게 계속 변형이 가면서 약간 이미지가 생길 겁니다. 괜히 봤어. 벌써 실망해버렸잖아. 봤으면 안 됐는데. 메타그램 목은 그래 약간 떨어져 있어야 돼. 몸 팔 나오고 이걸 연결하면 안 되는구나. 어 그래 이게 맞네. 여기서 마감 처리를 하고 이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된다? 이거를 얘로 붙여야 되나?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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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을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등을 마감을 하고 등을 그냥 두텁게 만들려고 만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목을 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 야, 목 부분이 뭔가 불확실해. 아니야, 여기쯤? 너무 길어. 이름 더 부자연스러운데? 팔에다가 뭘 달아놨어야 됐나? 팔이 있고 약간 이 쇄골 부분을 내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아 맞아, 이 위칸이 너무 길어. 이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 여기까지 한번 빼고 여기서 마감을 해주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괜찮을까? 마감을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가 문제네. 여기 팔을 여기 이렇게 달아버려서 메탈그램 팔을 좀 더 봐보자. 기가 완전히 달리고 한쪽 비어있네. 어 여긴 비우고 그래. 뭘로 비워야 되지? 기계로 비울까? 기계색으로? 어 괜찮은데? 여기는 둥근 걸로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차피 가면 구분 안 되지 않을까? 아 이걸 하자.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제 머리를 채우면 되는데.
그치. 근데 여기 이렇게 채우고, 여기를 다시 도려내서 어떻게 마감을 해줘야 될까? 코너를 일단 하자, 여기에다. 코너를 이렇게 걸고, 여기를 이러면 약간 안될 텐데. 아, 이걸 하는 게 낫지. 머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머리를 연결할 만한 마땅한 게 없어. 무게 때문에 속을 비우고, 일단 비우고. 머리를 여기서 그냥 달아서 입을 주둥이를 빼야 되나? 그래도 될것 같다. 아, 일단 주둥이를 빼자. 부드럽게 뺄지 어떻게 뺄지인데. 조동이 빼고 등을 마감하고. 그래. 다 다르게 생겼어, 이씨. 회색을 발라놔야 되네. 좀 제대로 서 있는 그림은 없냐? 아, 뒤에 뭐가 삐죽이가 나와 있네. 일단 만들어. 일단 만들고, 틀을 만들고. 알것 같아. 머리는 역시 커야겠지?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제일 중요한데? 딱 얼굴이 메인 아닙니까? 여기서, 아, 이렇게 하면 코너를 해야 되나? 아, 코너가 날라나? 이렇게 하고 하얀색으로. 엉성한데? 아, 이게 차이 났다. 코너가 좀 많이 빈다. 이게 낫다. 아, 뭔가 아닌데? 아, 조동이가 더 커야 될것 같은데? 아주 몸 비율로 생각하면은 머리가 훨씬 커야 돼. 머리를 두 줄로 빼자. 좋아.
크기 너무 작아. 이 정도는 안 돼. 진정한 메탈 그레이븐이 아니야. 이거 더 빼. 이것도 확 빼. 머리가 엄청 커야지. 맞아. 그리고 살을 붙여야 돼. 머리가 발톱만큼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발톱이 너무 짧다. 발톱을 나중에 보강해주고. 나중에. 아, 머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회색으로 하고. 아, 약간 부족한데? 여기 위 뚜껑을 하고. 이게 아니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칸. 야, 너무 크다. 근데 머리, 씨. 머리 큰 걸 떠나서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머리가 부드럽게 될까? 아니야, 이거를. 그래. 주황색을 넣고 안에다. 주황색을 넣고 밖으로 띄우자, 투구를. 그럼 되잖아. 투구를 밖으로 띄우면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여기까지 일단 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 좋아. 살짝 밖으로 띄워주면은. 뒤쪽을 내가 또 다른 걸로 연결시켜야 되네. 그 뒤에 동그란 거, 여기 동글게, 여기. 이 둥근 거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아씨, 메탈 그레이븐 다 생긴 게 다 달라, 이씨. 내가 죽이기 안 봐서 몰랐었어. 얘들 까탈스럽게 생겼구만. 아, 턱에 연결구가 있고, 그 연결구에, 아, 위쪽을, 아, 이런 식이야. 아, 알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세울일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구상을 못 짠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도 되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사각형을 박아야지. 사각형 박고 여기다 이걸 박고. 야, 뭐 이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코너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둥근 걸로 일단 맞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낫겠지? 이렇게 하고. 삼각, 삼각.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다 걸어서 원형을 일단 잡아서 대가리면 존나 클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아. 하고 이렇게 잡으면은 아예 또 사이즈 키워야 되는데. 뭐 어때? 키우지 뭐. 야, 머리가 일단은 둥글게 해서 생물 같은 머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게 뭔 짓인지, 씨. 여기도 그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보자. 이렇게 대작업이었나? 아. 일단 여기까지 걸고 한 칸 띄운 상태에서 네 칸 네 칸 일단 만들고 나 생각을 하자.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못 알아보고 있어. 아, 제가 채팅창을 꺼놓고 있었습니다, 님들. 꺼놓은 게 아니라, 이거, 메탈그레이먼 그림을 보느라고 안 보고 있었어요. 아, 죄송. 채팅창이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메탈그레이먼은 원래 3등신 아닌가요? 좀 크긴 한가, 심심하게?
메타그레이먼은 머리가 진짜 삼등신이잖아요. 그죠? 날카롭게 해서 턱선하고 앞에 세 뭐를 여기다 해. 눈칸이 있고, 아, 야, 이거 너무 머리는 근데 못 만들겠다. 야, 이건 세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일단 이나 만들자, 이나. 아, 여기 주황색으로 좀 해야 되는구나, 살을. 그렇네.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양쪽에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내가 좀 조였어야 됐나?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거 회색이 맞구나. 저렇게 해서. 회색으로 여기가 돼 있구나, 얘네, 메타그레이문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살까지 해서, 아, 근데 이거까지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반으로 나눠서 색깔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안 되길 것 같고. 이빨이나 뽑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에서 좀 심하게 개판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한 거야? 아, 이거 이빨은 아야 이빨 두줄 하면 이상하겠구나. 가족도 이렇게 했죠? 일단 만들어 보고, 여기를 내가 좀 예쁘게 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주황색, 1번.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빼야 되겠구나, 뒤로 그냥 아싸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뒤로 빼고, 자, 이씨 만들어 보자고. 아예 바깥까지 밀어내도 되잖아. 여기다가 엔진을 달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당장은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됐다. 뒤를 더 늘려서 한 칸만 늘릴까?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씨. 붉은 머리까지 해야 되는데 특유의 그. 일단은 대갈통 반대쪽까지 하고 자 다시 보자. 메탈 그레이몬. 메탈 그레이몬 뒤통수를 볼 일이 없어. 이거 네모나게 하자. 기계인데 네모나게 하는 편이 더 예쁘겠지. 네모나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들자 한 단계. 그럼 되겠네. 이 밋밋함을 기계로 채워줘야지. 그치. 그치. 어, 이거 쓰긴 괜찮은데. 아, 이건 아니다. 어.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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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여기도 그냥 부드럽게 해야 되나? 아 어차피 머리는 더 길게 키울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 투구를 너무 두껍게 하는 것 같은데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이렇게 하자. 당장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럼 아예 머리를 다 두껍게 만들어서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 너무 좋잖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행복한데? 네, 미묘한 행복감까지 느끼고 있어. 야, 머리 크다. 근데 머리가 커야지, 디지몬은. 디지몬 대가통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좋아. 한 줄 뺄까? 한 줄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두꺼운데 머리가? 아, 한 줄 빼자. 다 지워야죠? 아, 현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충 이제 구도가 잡혔으니까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네. 아, 오히려 잘 됐어요. 여기만 일단 만들어보자고. 빼게 되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아니다. 여기만큼은 주황색으로 해야겠다. 한 줄 빼더라도 이렇게는 해야겠다. 어, 이렇게 하고 턱 자체는 얇으니까 입이 크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좁혀 나가자. 이렇게 살짝
어떻게 좁혀야 되지 근데? 좁힐 수 있는 건가 그게? 가능한지니까 인간적으로? 일단 이거를 삭제를 하고, 그래 한 줄 더 삭제하고 아니야 날 너무 고민하게 만들어 이 게임 제법이야 이 정도 충분한 것 같다 어. 여기서 더 하는 거는 오바야 어우 씨 불편하네 근데 이거 오래 하고 있는 걸까 이 게임을 어 이 정도가 난 것 같다 어 여기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서 아, 이게 아닌가? 여기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자, 하나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코너를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코너가 아닌데? 코너. 하고 이거 두 개를 주황색으로. 됐어. 아래가 저렇게 칸이었으니까 일단 눈 간격을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 눈을 세우자. 아, 좋아. 아까 띄고 눈을 해야 되나? 아. 여기다 눈을 해야 되나? 여기부터 눈을 해야 되나? 해보자 한번.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을 넣어봐. 파란색은 좀 눈이 아닌가? 핑크색 안 돼? 하얀색을 넣어봐. 아, 이빨 먼저 해줘야겠다. 아, 헷갈려. 이빨 필수도 그림 맞춰서 만들어야지. 몇 피스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야? 네 개밖에 안 돼, 이빨이? 왜? 와우, 이거 불편한데? 와, 이거 이빨 닿냐? 된다. 되는 건 좋은데, 아, 이거 이걸로 해야겠네. 이거 하면 예쁘게 나오려나? 위치가? 앞발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어. 야, 발 너무 짧다.
여기서 더 길게 하면 약간 거슬릴 텐데. 너무 길어져 버리면. 아니 일단 이 정도로 해. 조동아리 나쁘지 않아. 약간 마음에 들어. 2칸에 아 여기서부터지 얘는 1칸 아 이쪽은 다 마감되고 사각형으로 하고 한번 틀 잡으면 거기서 이제 못 바꾸겠는데 너무 커서 얘가? 어우 헷갈려. 내가 얘를 바꿔줄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한번 잡아버리면? 됐다. 턱 쪽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뚫렸으니까. 야 대갈통 존나 아야야야 머리 엄청 크다. 이빨 사이는 두고 여기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머리가 좀 문제네. 머리를 내가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네. 안에 붉은색으로 채워놔야겠지? 붉은색 있나? 자 이거밖에 없어 색상이? 아 내가 아 이걸로 해. 됐어 됐어. 맞아 나 이빨 또 있지? 맞아 이빨이 한두 개가 아니지. 이빨의 색깔이 다 다르냐? 이렇게였나? 이렇게 하고 코너 주황색, 회색 1번, 아, 내가 여기를 마감을 안 해놨구나. 안 하면 안 되지. 됐다. 이 졸린 로크의 장점이 있다면 수면제 역할은 하죠. 내 에너지 보충도 되고. 아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완벽하네요. 아무리 길게 해도 눈에 피로가 전혀 안 가는 게임. 그리고 조금만 해도 엄청 오래 한 것 같은 게임. 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사각형이 맞구나. 오래 했어요? 오래 했나요? 여기다 눈은 일단은 제쳐두고 조동이를 마감을 해야겠다. 한 칸씩 띄었으니까 위도 한 칸 띄어서 일로 해서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나 약간 좀 무뚝한 것 같아서 약간 싫은데? 내려가! 아. 아, 나 위에 이빨도 해야 되지, 맞다. 아이고야. 윗니빨을 까고 입고 있었어. 윗니빨은 뭐 여기 맞춰서 만들면 되겠지. 왜 하얀 거 같지가 않지 얘네는? 어이구 6시 반 알람이 울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야, 이거 이빨이 문제네. 흰색인 거 맞아? 흰색 색깔 이래. 흰색 맞네. 그림자 때문인가? 이빨이 너무 많아. 토끼 이빨. 아, 이렇게 하죠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이제 머리 마감인데 뒷머리를 먼저 해야겠죠? 뒷머리 뿔. 뒷머리 마감하고, 뒷머리 마감하고. 뒷머리도 같은 식으로 그냥 마감해야겠다. 좋아. 좋은 마감이야. 이제 붉은색 머리카락을 채우면 되네. 좀 이따가. 어우, 야, 괜찮은데, 머리. 어, 머리 꽤 괜찮네? 주황색. 대갈통. 머리 꽤 예쁘게 나왔는데. 고비였거든요. 내 수준으로 머리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까. 오, 나름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오, 야, 괜찮은데? 머리카락은 만드는 거는 약간 일단 미루고. 아, 머리카락 먼저 만들까? 그럼 머리를 내가 어디까지 뽑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머리보다 크잖아, 머리카락이. 머리 틀만큼 잡자. 이제 회색으로 해서 뭔가
메탈 그레이몬을 만든 사람들의 이 고통을 느낄 것 같아. 턱보다 머리가 얼마나 큰 거야? 턱보다 약간 더 크네? 그럼 머리를 한칸더 띄워도 되겠다. 색깔이 필요하다. 어우, 너무 높아. 하고 여기서 코너 넣고 여기 넣고 아 만족스러운데 살짝 살짝 주고 눈 만들어주면 되잖아. 파워드라몬으로 할 걸. 걔눈 필요 없는데. 아, 걔로 할 걸. 색감도 괜찮고. 다 있고. 아, 검은색, 아, 흰색 검은색으로 하면 되지. 아, 파워드라몬 할 걸. 아, 이제 눈치챘네. 너무 느렸어. 일단은. 채워넣고 좋아. 옆에서 해야겠다. 야, 이거 잘못 눌러. 이게 막, 아, 이게 약간 좀 뭉툭한가? 아, 이걸 이렇게 깎아내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 머리를 이렇게 하지 말자. 뚜껑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칸을 내려야겠다. 제주꽃에서. 여기를 마감을 이 식으로 하고,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머리도 보자. 이게 더 예쁠 것 같다. 한 칸씩 내리고, 코너. 코너. 여기랑 저기만 이걸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을까? 피라미드를 눕히는 형식으로? 여기다가 이걸 넣어서 그럴 거면 여기다 한칸더 해야 되네. 아, 마지막 거에서 이렇게 해버려도 예쁘게 나올까? 코너 여기서 해봐 그냥. 어어어 예쁘게 나올 것 같다. 예쁘게 나올 것 같다. 아니, 이것저것 채워 넣으면, 이제 이것저것 채워 넣으면 될 거거든요? 눈을 여기, 눈을 어디다 해야 될까? 아, 잠깐만. 머리를 입체적으로 하면 되지. 입체적으로 해서 좀더 띄우면 되지, 둥글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쭉쭉 하고 일단 입체적으로 하자. 그래, 머리를 둥글게 해서 끝을 한 칸만 더 줘도 내 생각엔 둥그러질 것 같거든요. 보자. 머리 너무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둥글게 해야 되나?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층은 괜히 쌓았어. 여기만 약간 네모나게 해서 두텁게. 여기서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눈을 넣고 아홉 칸으로 눈을 넣고 싶은데 네 칸만 해야겠다. 하얀색에 해서 아 아 눈을 내가 넣을 수 있을까? 네 개 색깔로? 검은색 없냐? 푸른색. 씨발 좀 심했다. 회색 계열에 주황색을 해서 이거 좀 너무 과한데? 아,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눈 하얀색 아, 눈을 붉은색으로 할까? 아, 붉은색이 없지.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세 칸 딱이네. 귀신 같네. 주황색 하얀색 파랑색 어디다 했지나? 위 정말 조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실력으로는 이게 한계야.
자. 어, 괜찮은데, 나? 어, 괜찮은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아하. 뭐 어떻게 된 거야? 눈이 있으니까 이게 갈무리가 됐구나. 어. 눈이 있으니까 마무리가 됐네. 내가 만약 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게 멍청해진 것 같지? 아, 내 의도랑 약간 다른데? 머릿속 채워넣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이 방향에다가 넣어야 되네. 나중에. 일단은 틀을 만들고, 아, 일단 넣자, 그냥. 여기다가, 그래, 호보를 넣어야지. 호보를 넣을 데가 없는데. 빼. 하나밖에 더 못 넣어? 프로펠러가 돌아갈 정도 아니지? 그럼 호보를 아예 다 내리자. 호보를 내려서 제트를 저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긴 안 돼. 무조건 여기다 해야 된다. 이 Z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하늘 날 수 있게끔. 그치. 발사. 이걸로 이제 나는 거죠? 이렇게 날고. 안 되잖아. 하, 헬리콥터를 머리, 대걸 통해 달아야 되나? 일단은. 된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가둬. 뇌수가 보이잖아. 아직 뿔도 만들고 만들 거 많거든요? 일단은 털을 만들어야 되는데. 붉은 털. 붉은 털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붉은색이 없는데. 푸른 털로 하죠, 우리 타협해서. 타협합시다, 우리. 좋은 타협이야? 나 파란색 좋아해. 내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파란 털로?
여기를 살짝 가려줌으로써 아 여기까지 다 하자. 어 중요한 걸 입고 있었다 내가. 털의 이 존재감을 입고 있었어.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슬슬 이제 세워. 아니야,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털 자체는 상관없으니까. 털엔 죄가 없지. 털에는 죄가 없다. 털에는 죄가 없다. 코너를 할까? 아니다. 아, 여기서 삐져나오는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 그냥. 어, 어쩔 수 없다. 좋아요. 삐져나온 털은 어느 선에서 끊어지고 아, 위로 나온 턴은 위까지 나와서 위까지 다 장악을 해야 되네. 그럼 아예 털로 자리를 만들까? 응? 아예 털로 그래 털로 자리를 만들어서 프로펠러를 넣을까요? 머리에다가? 어? 게이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개판으로 만들 것 같은데 이름을 하기 뭐하지만 개판 된 거 그냥 프로펠러를 그냥 확 넣어버려? 들어가냐? 야 이건 오바다. 얘 몸에 프로펠러가 넣어 들어갈 만한 데가 없다. 프로펠러 포기해야겠다. 너 많은가 이거는? 어 조반가? 이렇게 하면은 대학선이 안 되잖아 어차피.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고 코너로 하자. 코너로 해서 줄이면 되지. 더 오반데? 깔끔하지만 않을 뿐인데?
아니, 이래도 의미가 없지. 야, 머리 너무 크게 잡았나? 이렇게? 아씨, 개판인데? 한 칸까지만 하자. 아휴, 씨. 무게 속도 부스터 1.93. 1.93이 최하가 맞네. 이상 안 내려가네. 결국 최하를 보고 말았구나. 될 것 같아. 여기서 제작의 즐거움을 배워갑니다. 아, 이거 오바야.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치. 뾰족함의 상징인데. 너무, 씨. 너무 쓰레기인데? 아, 눈 한 칸만 내릴까? 아니야, 이 정도면은 충분해. 대가동이 너무 큰 게 문제지. 자, 싹 내려가. 털을 너무 갔어. 야, 눈을 내가 당해낼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눈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너무 커. 길게 만들 걸 차라리 더. 속살을 일단 이렇게 해서
아,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블럭 중에 뭐 없을까? 얘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낫네, 이거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니? 다른 데 넣어야지, 그럼. 뭐 이런 데 넣어도 되잖아. 좋아. 됐다. 아, 몰라. 이 정도면 됐어. 몰라, 몰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뿔은 있어야지. 뿔이랑 그래. 뿔이 없었네. 뿔이. 그 중요한 뿔이. 그래, 뿔이 없어서 팥없는 단팥 안 꺼? 같은 게 돼버렸잖아. 가장 중요한 뿔을 안 만들어 버렸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코너, 코너, 그치. 완성돼 간다. 절대 마지막으로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 중요한 뿔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도 된단 말인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뿔을 이리도 허접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냥 만들자. 하나, 하나, 하나,
아, 우리 메탈그레이 이모네 뿔인데. 날카롭게 만들자. 저게 더 나은 것 같다. 여보, 내가 어떻게 갈무리 하면 되겠지. 아, 둥글게 해야 되나? 어, 나쁘지 않다. 코너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게 막 엄청 허접하고 그러진 않네. 그런 걸로. 어디? 아, 이렇게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붙이고, 어, 이러. 나쁘지 않은데? 그래,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어, 이렇게 하는 거였네. 그치. 방법 찾으니까 쉽잖아. 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여기 여기 아이고.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괜찮네. 세 칸에서 네 칸째에서 틀었구나. 아, 역은 두 번째부터 하고. 여기다 해야 되네. 아, 어렵다. 어렵다. 더럽게 어렵다. 여기다가 몇 칸이야? 세 칸. 하나, 둘, 셋.
이거랑 콧불. 콧불. 둥글게 짓고 콧불은 날카롭게 하자. 콧불은 날카롭게 하자. 채가 좀 필요하네. 피눈불은 좀 힘들고. 아, 너무 안 날카로워, 뿌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앞 칸에다 좀 해야 되네, 한 칸. 뿔 때문에 한 칸 내버리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쁜데? 어, 됐다. 이 정도에. 아, 색깔이 부족하긴 하다. 아, 날개가 없네. 날개를 해야 되네. 날개를 달아야 돼. 메인이야. 이거 좀 약간 높이가 안 맞는데. 네 개 달자. 작은 날개는 어떻게? 날개가 있는 부분에 쇠를 박아서 날개 하면은 오바겠지? 아니, 안 오바야. 파란색을 하자. 만능 색깔 파란색. 어디로 된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이게? 아, 양쪽 다 되는구나? 이건 양방향이구나. 맞는 거네? 아, 날개 너무 작아.
달부터 다시 처음부터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은데. 좀 아니지? 슬라이스 나노 바인더. 가자. 테스트를 해봅시다. 완성도 됐겠다. 우리의 메탈 그레이문을 테스트해봐야죠. 아, 참고로 유저가 없어서 멀티가 안됩니다. AI랑 해야돼요. 놀랍죠? 유저가 없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돌려봤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걸 AI랑 해야됩니다. 야 소름. 가자 메탈 그레이문. 가봐 가봐 가봐. 일단 뛸 순 있어요. 대갈통이 무거워서 문제지. 하늘 날아봐. 야 가자 메탈. 야 왕발통만 쓰면 돼. 조금 중심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아. 어딨어 어딨어. 나 체력 많아? 나 체력 엄청 많을걸요? 아마 있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까. 1차 발진이야 아직. 야 일어나. 메탈 그레이머 앞에서 누우면 안 돼. 어딨어? 잊었어 너는. 90! 안 달아 안 달아. 근데 너무 높아서 안 못 때려. 잠깐 너무 높아서 못 때려. 안 다른데 못 때려. 어 다. 야 안 다른데 못 때려. 다른 놈 다른 놈.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야 몸을 앞으로 뺐어. 잠깐만 이거는 내가 예상 못했는데? 네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잠깐만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럼 일단은 그래 날개 하자. 일단 공중을 날고 일단 날고 생각해. 몰라 머리카락도 좀 많이 빼버려. 필요도 없잖아. 됐다. 등 보니까 날개가 필요해. 날개를 엄청나게 만들자. 그래. 디테일을 신경 썼는데 의외로 디테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를 일단 날개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 원거리도 싸우게 만들겠습니다. 저놈의 머리통 이거. 머리카락을 다른 형식으로 짜자. 머리카락이 없을 순 없고 메탈 그레이먼한테 머머리가 아니니까 짜는 형식을 바꾸자. 처음에 꼬리 엮어짜기 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짜자. 멋있게. 그리고 눈동자가 필요해. 그럼 생기가 없어.
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가 남네? 아, 여기를 안 했구나. 이 무슨 미친 짓이란 말인가. 머리카락 치곤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엮어짜기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그치. 근데 그만 엮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더 엮으면? 이 정도면 돼도 예뻐. 정신없어. 이렇게 아, 이거 절대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아, 알 것 같아. 다시 이걸 해. 그리고 이게 아니지. 이걸 해야지. 이걸 하면 자리가 안 나올 텐데, 근데? 아, 얘 너무 길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더 예쁘다.
아 근데 이거를 너무 높게 해버렸다. 한 칸만 내린 다음에 썼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메탈 그레이문에 대한 열망은 여러분들도 있지 않나요? 다른 녀석이 아니라 메탈 그레이문이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놈이 아니라 메탈 그레이문이기에 이 정도를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을. 되는 데까지 해보자. 아 너무 길어. 슬로스 점점 감각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됐다. 하나 더. 여기까지만 해두고 아래도 좀 뾰족뾰족해. 대체 뭐가 된 건지 모르겠네 나도. 텐템 치고요. 아 지금 아 이걸 달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달 때가 아니지.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어우. 다 써보자 있는 거 그냥. 아, 일단은 됐고. 거대한 날개를 위해서 보낼 게 많습니다. 무려 메탈 그레이문인데. 코너 여기서부터 이제 날개가 들어가는데 한 칸 더 뛰어야겠죠? 이제부터는 조잡하게 갑니다. 원래부터 조잡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어제 블럭은 이제 상한치까지 가버렸고, 대체 무게를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끝없이 올라갑니다. 백발로 바꿀까? 아니야. 이제 외형을 일단 무시하고, 일단 나중에 신경 쓰더라도 일단 무시하고, 내 생각에도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뒤로 보내. 어쩔 수 없어요. 날아야 돼. 나는 게 더 중요해. 어차피 이거 강해지려고 이것저것 붙인 놈 아닙니까? 원래 설정이? 그럼 뭐 어때요? 날아야죠. 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몇 칸 정도지? 위로? 하나, 둘, 세 칸, 네 칸 정도 됐나? 여기서 이어나가면 되나? 양쪽을 이걸 더 벌려야 될 것 같은데? 써먹으려면? 점점 조잡해지고 있는데. 강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들어가니 제발? 안 들어가네. 잠깐, 몇 칸 차이야? 이거 세 칸 차이라고? 얘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그럼. 3칸 차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아, 님 사실 곧 방종입니다. 곧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곧 끝날 예정이에요. 아이고, 저기서 왜 지었냐? 하나, 셋. 아, 피곤하시면 가서 쉬셔도 됩니다. 귀중한 주말 이런 걸 보며 허비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맞는 숫자라고? 둘이 양쪽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날개. 날개를 달아야 된다. 날개.
이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네? 어, 조금만 하면 되는구나. 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니구나. 넌 왜 안 돼? 얜 됐는데. 이거 뭐야? 아, 꼬리! 좋아. 아직 4개 남았다. 됐다. 됐다. 일단 완성. 날아야 돼. 날아라 메탈 그레이븐. 가자. 날 수 있니? 제발.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조금 날아, 조금 날아. 이거 공격도 하고 보충할 거 많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이 마지막 편으로 로봇크래프트가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뿅!